1976년 부산의 한 동네. 후속차가 오고 몇몇 아이들은 그 틈에 가게 물건을 서리했다. 그리고 그 서리를 한 아이들 중엔 대장인 준석과 2인자인 동수, 그리고 똘똘한 상택과 까불이 중국까지 4명의 단자 친구들도 있었다. 준석아! 그들은 늘 함께 했고, 나 먹고 나가라. 대장인 준석에겐 깡패 두목인 아빠와 헌신하는 엄마가 있었다. 그리고 준석은 싸움을 참 잘했다. 준석이는 우리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했다. 한 번은 성신중학교 축구부와 싸워서 이긴 적도 있었다. 그렇게 준석은 싸움을 참 잘했고, 까불이 중호는 내기를 참 좋아했다. 어제 우리 엄마가 일본에서 테레비 녹음기 가져왔더라. 꽁까지 마라 임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노? 진짜 테레비 녹음기 맞다니까. 세상에 그런 게 있으면 방송국 다 망하겠다. 아니다, 진짜다. 그럼 누구냐? 꼭 내비할래. 좋다. 알아. 이게 진짜 녹음기처럼 되는지 봐야지. 그렇게 똘똘한 상택은 검증을 요구하고, 그들은 방송 녹화 확인 대신 성에 눈을 뜬다. 이거 딴 것도 보여줄까? 중호 엄마는 일본을 드나들며 장사를 했는데 그래서인지 신기한 물건이 많았다. 그게 좋은 걸 발견한 그들은 좋은 건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매를 하였다. 어떤 거 살래? 한 골라봐라. 이건 어떻노? 와, 이건 얼만데? 제일 큰 거라서 2,000원 주연. 2,000원? 싫어, 감돌어. 나 아이다, 내 집에서 돈 좀 넣고 올게. 마, 일로 와봐. 네 누구한테 말하면 알지? 어. 그렇게 이딴 속까지 시키고 그들은 본 돈으로 장난감을 사러 갔다. 그때 동수는 마음에 드는 칼 장난감을 발견하고 그걸 훔치려 하는데 그 모습을 상택이 보게 되고, 친구지만 상택과는 약간 서먹했던 동수는 창피함을 느꼈다. 준석아. 그래, 훔치는 거 대신 좋아하는 준석이가 다가가 장난을 쳤다. 또 봐. 이야, 찌기네. 동수는 3학년 때 전학을 와서 친해졌다. 그런데 동수의 집이 장이사라는 것을 알게 된 건 5학년 때가 되어서다. 그랬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동수는 늦게 친구가 되었고, 특히 상태과는 살갑게 친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가 숫자는 적어도 훨씬 신식 무기를 가졌다. 이거 이 북한 특공대들이 얼마나 쌍을 잘하는지 아나? 그러고 소련에서 얼마나 무기를 많이 주는데, 우리도 미국에서 무기 많이 준다. 이거 누가 그러든. 김석아, 어디 가노? 자갈밭이. 그나마 놀다가 왔나? 참, 행동행님. 야가 큰행님 아들님이 준석이 아닙니까? 준석이 몇 학년이고? 6학년입니다. 또 보자. 가자. 그렇게 가오충만한 준석 아빠 깡패 동생들은 벤츠를 타고 떠나고, 저 사람 누구 아버지 부하재? 와, 딱 기기네. 친구들은 준석을 부러워했다. 깡패. 하지만 아빠가 깡패인 게 싫었던 준석에겐 그들은 그냥 깡패일 뿐이었다. 누가? 그럼 그 정도도 안 빠르면 어찌 미달 닦겠노? 그거는 사람들끼리 시합한 거니까 그렇지. 그러고 사람은 물 위에서 헤엄친다 이거. 준석아, 너는 누가 더 빠를 것 같노? 뭐가? 아시아의 물결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몰라. 그럼 니 내하고 내기할래? 내기 저거는 거듭하면 내기다. 나는 그때 친구들이 왜 조련과 거북이를 시합시키려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는 중학교는 서로 달랐다. 그렇지만 고추랑 겨드랑이에 까만 털이 많이 자랐을 때부터 다시 함께 다녔다. 그렇게 그들은 고등학교를 함께 다니게 되었고, 어느 날 한 여고 축제를 놀러 갔다. 어? 저 씨발란들 저거 중학 공부 새끼들 아이가? 너놈 꼬라지가 씨발 완전 양아치 행인들.
전시기가. 먼저 7인조 그룹 사운드 레인보우의 공연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소개합니다. 일곱 색깔 무지개 그룹 레인보우. 지금 딸내미 봐. 저기 내가 집니다. 그리고 며칠 후 Something like dirty air. 상택은 콩글리스 스피커를 들으며 열공을 했고 중우는 버스팬을 더 만들기 작업을 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거 to 부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한 말해볼 사람 주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뭐 잘은 몰라도 되니까 아는 데까지 얘기해봐. 완전히 모르겠는데 이게 자랑이다 이 자스가. 책상 위에 꿀에 앉아. 그 뒤에 놈 니도 꿀에 앉고 그 뒤에 됐어 됐어. 뒷놈 말고 그 옆에 놈 말해봐. 어이 맨 뒤에 찌 같은 새끼 이사 댕긴다고 욕본다. 니부터 양말 벗어. 그렇게 열심히 라인 타다 걸린 중호는 가방까지 털리고 이 자식 이거 학생 맞나? 몽둥이 찜질을 당한다. 아! 들어! 당! 한편 그 시각 준석과 동수반에선 학생인 꼴에 묻살된 호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마시노. 말해라 아버지 마시노. 장의사입니다. 장의사? 그래 이놈아. 네가 무슨 죽은 사람 염에 가면 네 공부시키는데 공부를 이꼴하질 않아. 어이? 당! 아버지 마시나? 말해라. 아버지 마시나? 건달입니다. 새끼가 이거. 이 새끼. 이 새끼. 돌이켰다! 돌이켰다! 그 아버지 큰다! 돌이켰다! 누가 좋다 했습니까? 동생 가자! 자, 저 아버지가 진짜 큰다리가? 예. 자는 전마도 큰다리가? 우리 학교 통인데. 통? 제일 잘 치는데. 그럼 따라 나간 놈은 부하가? 아니에 부통인데. 부통? 예. 선생님 실수하시는데. 예. 그렇게 선생은 자신이 실수했던 걸 깨닫는다. 하지만 니는 뭔데 금방지구는 내보고 실수했느니 뭐했느니 요런 싸가지 없는 자식이. 그 얘기를 학생에게 듣고 싶진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준석과 동수는 무단 개설을 하였고 중호는 공들인 버스표를 내고 버스를 탔다. 됐고 자라 와. 여만치 일할 날이 많아. 와 준석이 집에 안 갈래? 어를 거라고. 준석이 가 친하거든. 그런데 굴마 사촌이 바로 진숙인기라. 진숙인? 레인보우 싱어. 그렇게 마음에 있던 진숙이 준석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들은 상택은 새 양말도 꺼내 신고 손수건에 향수도 뿌리고 중호와 함께 준석 집을 찾아간다. 준석아! 그때 그 상택을 본 준석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됐나?
며칠을 무단 계속했는데도 한 번을 찾아오지 않다가 이제 안 온다 했다며. 너도 잘 모르지? 인사해라. 더럽고 낫고 날뽕의 1인자다. 반갑다. 참, 너가 딸내미들 보러 왔지? 저번에 봤지? 그룹사운드 레인보우, 헬맨, 공포의 칠방주. 완전한 친구야. 얘 와일드캐치다. 너무 와일드해갖고 오늘 버릇 고치겠다 이거. 한뽕 따자. 따라가는 새 젖을 봤나? 그게 좋다고 지랄들이고. 그거 내 친구 야들은 억수로 모범생이다. 우리 같은 것들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다. 봐라. 손수건도 갖고 다닌다. 그게 섭섭한 마음을 끝까지 숨길 수 없었던 준석은 손수건으로 무안을 주고 여자애들 앞이라 쪽팔렸던 상태근 평소답지 않게 성질을 냈다. 나는 네가 한 번은 올 줄 알았다. 딸내미들 말고 내버려. 미안하다. 아니다. 친구끼리 미안한 게 어디 있노? 누가 할래? 뭐? 딸내미 셋 중에 하나 골라봐라. 네 옆에 있던 딸아, 네 거가. 진숙이? 아니? 그게 참 나 두꺼운 상태근 진숙을 지목하고 진숙아! 일어나봐! 준석은 자신도 진숙이의 마음이 있었지만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리고 역시 진숙이의 마음이 있었던 동수는 그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틀 줄 아나? 조금 치봐. 뭐 그러노? 뭐가? 상태기한테 뭐 때문에 그러노? 친구 아이가? 나는? 네 뭐라고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상태건 친구고 자기는 친구가 아닌 것처럼 준석이 말해 기분이 상한 동수는 준석 어깨를 움켜잡는다. 나는 네 시다발이가 죽고 싶나, 씨. 그랬다. 준석이의 모범생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상택은 챙겨주고 싶은 친구였고 같은 과인 동수는 엄연히 서열이 존재하는 2인자 친구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동수는 그런 준석에게 섭섭함을 느끼기보다는 준석의 카리스마가 참 멋있다고 느낀다. 죽고 싶나. 한편 기타 쳐보라고 했다고 주구장창 기타 마치고 있는 상태. 네 억수로 순진하네. 겨우 진숙이 진도를 뺀다. 오늘은 내가 키스만 해줄게. 그렇게 진숙이 리드로 상택은 첫 키스를 한다. 어디 가노? 그렇게 첫 키스 후 진숙에게 완전 빠진 상택은 야자 시간도 땡땡이 치고 진숙과 데이트를 즐긴다. 그런데 그때 진숙아! 네 처음 나 오랜만이네. 꺼지라! 시발놈아, 네가 운전 들어와 타고 지랄이고. 와라. 뭐하노 시발놈아. 너 나라. 뭐하고 이거. 지랄하고 있네. 뭔데? 주봐. 마이 씨발로마. 네 이러고 뭐하러 갖고 댕겨. 그렇게 준석과 동수는 상택을 구해주고
상태기 양아치 애들을 혼쭐 내주라고 한다. 하지만 마음 약한 상태는 어설프게 때리고 결국 동수가 양아치 애들을 제대로 조업한다. 좀만한 셰프들이 어디서 껄떡거려? 찍! 찍! 싸패끄덕! 이때 우리 모가 문을 팡! 들고 들어오는 기라 내가 얼마나 놀랬겠노? 어? 우리 모가 내 손을 뜨고 보더이 니 거기 먹고 일하는 기라 그게 내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내가 뭐라 했겠노? 뭐라 했는데? 어? 아 이거? 이거 저 덩덩 그립이다 덩덩 그립은 덩덩 그립은 덩덩 그립은 거짓말 하지 마라 이 새끼야 진짜다 임마 어? 저 씨발놈들 봐라 이 죽어 와 뭔데? 저 줌마 저것들 저거 가란다 가란다 일로 와봐 이 새끼들아 일로 와봐 괜찮나? 어? 일로 와봐 이 새끼들아 일로 와 가자 일로 와 이 새끼들아 상태가 응? 다음에도 혹시 아저씨들 별일 있으면 확실하게 조제된다 그 정도로 그치면 다음에 네 법은 또 해보자고 달라든다 아예 용서해주고 같은 편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차라리 빙신으로 만들어삐라 그래야 네 탈이 없다 좋다 다음에 누구 팰 일이 있으면 그래 할게 그러면 내 부탁 하나 들어도 상택의 부탁은 담임 선생을 찾아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단 결석에 대한 용서를 구하라는 것이 어때 벌써 퇴역 처리했단다 나 잘됐다 내일부터 학교 나올 거다 아 진짜 씨 덕분이다 해. 내가 뭘 우리 기념으로 영화표로 땡길래 꽁지가 영화표 사기다 무슨 꽁지? 달리기 저 새끼 저 그렇게 상태계 선한 영향으로 준석과 동수는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냐 신나게 학생표 사기 달리기 내기를 했다 그리고 어린 시절처럼 산만한 중호가 꼴등을 했다. 그런데 그들의 즐거운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볼래? 엄마들하고 같이 해. 상관있나? 그날 하필 한 공고에서 단체 관람을 왔고 그들은 무시하고 그냥 영화를 보기로 하는데 망구다이 붙이고 안 앉아있을래? 어쩔 입으로 씨발놈아 눈깔이 다 붙어 화장실에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와 새끼 머리네 머리 빨리 임마 괜찮다 꾸준히 들어가자 새끼야 빨리 와라 담배 에이씨 너 돈만한 냄새야 아 머리 똥냄새야 그 새끼 알겠어 많이 봤는데 야 놀라자 그렇게 그 새끼 해라 그랬다 그 학교는 놀라자 양아치들 학교였던 것이었다 이렇게 화장실로 달려간 준석과 동수는 일단 상태를 구해내는데 성공한다 그런데 자기 학교 애들이 맞았다고 흥분한 그 학교 학생들이 때로 달려들며 이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준석과 동수는 퇴학을 당하게 된다. 이건 순전히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나는 일생일대 큰 결심을 했다. 꽉 잡아.
들어. 뭐해? 그때 동수는 장의사 일을 하게 될까봐 두려웠고. 어디 가니? 너 어디 가? 특히 친구를 구해준 것뿐인데 퇴학을 당한 게 화가 났다. 결국 동수는 학교를 찾아가 분노를 폭발시켰다. 미친아! 미친아! 뭔 미친놈이가 이거! 길에서 내하고 만나지 마소. 뭐고 이거? 서울 가자. 중호는 전학 보낸다 하더라. 내만 유기정학이고. 상따가 네가 돈 들고 가출해가 아내한테 찾아오모. 내가 와 상태가 잘했다. 인자 우리 같이 건달해가 같이 인생 개판치자. 그럴 줄 알았나? 그게 아니고 내가 우리 집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젠 줄 아나? 어릴 때 우리 집에 삼촌들이 많아서 참 좋았거든. 우리 엄마 입원하고 내가 중학교도 한번 가출하고 돌아오니까 내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새끼들 중에 한 놈이라도 내를 뭐라 하는 새끼가 없는 기라. 그때 한 놈이라도 내를 패주기라도 했으면 혹시 내가 그때 정신을 차렸을지도 모르는데. 언제부터 너는 내 점수 살아라. 나는 내 점수 살게. 그렇게 준석은 상태걸 또 멋지게 챙겨주고 운명처럼 맞닥뜨린 건달의 삶을 선택한다. 그래요, 진짜. 저 여기 준석이 집 맞습니까? 오랜만이네. 와, 어서 와, 친구들아. 잘 있었네. 야, 진숙아, 내가 이야기했지. 누구 서방 친구들이 꼭 내를 다시 찾아올게라고. 이 가져가라. 아, 저게 내 마누라다. 뻐구리를 억수로 잘해가. 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다 아이가. 이 시발년이 지금 누구를 째리고 하노? 이 와 그러노? 어, 그래. 미안하다.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원래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면 이래 춥고 헷갈리고 막 그렇다. 무슨 약? 무슨 약? 뽕이지. 이 시로뽕 하나? 아니다. 아니다. 누구 놀리라고 해본 소리다. 이거 상부의 일에 당함 와서 묻자노. 괜찮아. 야 이 시벌려나. 너가 남편은 깡패인데 잘생긴 대학생 친구들이 오니까 너 불린 걸로 하나? 응? 여가. 아니다 말하지 마라. 제자리 요즘 뭐가 뭐가 불만이 많다니까. 저 새끼 니리로 일어나. 준석아. 그 3년 사이 준석은 약물 중독 폐인이 되었고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거 몰랐다. 지가 연락하지 마라 하더라. 그랬다. 엄마가 죽고 많이 힘들었던 준석은 약물에 손을 댄 것이었다. 술 한잔 사둬. 대학생하고 데이트 한번 해보자. 같이 돌아 안 들어갈래? 아니. 그리고 역시 많이 힘들었던 진숙은 그날 준석 곁을 떠난다. 장례는 잘 치렀나? 동수 집에 장의사 아이가 잘 치렀다. 우리 엄마 존나게 불쌍하다. 나 하나 놓고 생질 때려본 영감 수발이나 들다가 병원에서 한 5년 넘게 살다 죽었다. 네 파카 입고 하지?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 사러 가자. 우리 엄마한테 카드라도 하나 붙일라고. 상태가 우리 약속 하나 하자. 네가 살다가 정말이지 찌기 삐고 싶은 놈이 있으면 나한테 딱 한 놈만 말해라. 내가 찌기 줄게. 그러고 내 난중에 내가 늙어갖고 끝날지 못하게 됐으니 찾아가면 그때 내 개인 택시 한 대만 빼줄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밖에 없다. 내 주위에 나머지는 다 끝난다 아이가. 약속해라. 안 할란다. 약속해라. 알았다. 그래 하자. 며칠 후 진숙은 떠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들어온 준석은 은퇴한 형님인 준석 아버지를 찾아온 깡패 보스 형들을 보게 된다. 아들이 말입니까? 저거는 인간이 안 될 새끼다. 그리고 형들은 원래 약쟁이는 조직에 들이지 않지만 형님 아들인 준석을 식구로 품는다. 그리고 형님이 형들을 배신하고 따로 조직을 만든 상군이 그 얘기를 듣고 준석을 부른다. 이놈, 약은 다 우리한테서 얻어먹고 충성은 엉뚱한 데서 맹세했다며. 응? 엄마 죽고 힘들어하는 준석에게 약 팔아 폐인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상군은 그렇게 배신자라며 괜찮다. 소독했다. 얼굴에 칼빵을 얹는다. 앞으로 니캉 행독캉 얼마나 잘 나가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게다. 마, 아버지 잘 계시지? 그리고 한때 보수이자 큰형님이었던 준석 아빠를 조롱까지 한다. 한편 거달치다 감옥에 갔던 동수는 출소를 하고 동수 아버지는 두부를 들고 마중으로 온다. 빨리 먹어. 제발 동수가 정신을 차리길 바라며. 하지만 동수는 또 아버지 바람을 저버리고 상군을 찾아간다. 맘대로 내보고 형님 등에 칼을 꽂느니 배신해서도 그거 다 내 모함한다고 한 소리다. 네 의리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의린기라. 필요할 기다. 써라. 그렇게 동수는 상군에게 큰 돈을 받고 며칠 후 준석 아버지가 돌아가셔 장례 일을 도와준다. 친부모가 돌아가시면 나올 수 있는데 좀 힘든 것 같더라. 사회 잘 되었다. 그의 상태에도 멀리서 올라오면 고생스럽고 군대에서 좁혀 질긴다. 5학년 때 연탄집 먼 길이가 내 입술이 빨간 거는 우리 아버지가 죽은 사람들 간을 많이 먹이서 그렇다고 놀리다 아이가. 그 엄마는 그때 중학생인데 네가 내 대신 한판 붙었다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네 따라댕기고. 그렇나? 내는 장고의 형님 밑으로 들어간다. 거기는 건들 아니다. 양아치다. 모르나? 꼬마들한테도 약 파는 거. 상관없다. 동수야, 상고이 따로 된 게 뭐. 장의사보다 낫다 아이가. 그렇게 2인자였지만 준석이 좋아 준석과 늘 함께했던 동수는 상군파에 들어가겠다 말하고 준석 역시 형제 조직에 겨우 들어간 처지라 동수를 데려갈 수도 없었기에 동수를 붙잡지 못한다. 동수야! 아버지 형 잘해줘서 고맙다.
우리 넷 중 삶의 색깔이 비슷했던 녀석 둘마저도 또다시 각자의 색깔로 쪼개지고 말았다. 드레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벌어진 해태와 빙그레의 경기에서 김성아 선수의 친구야! 친구야! 상정아! 잘 생각했다. 남자가 넓은 세상도 많이 보고 크게 살아야지. 그건 그렇고 이제 너는 약 완전히 끊었는가 봐. 메탄놈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좌도 자존심 상해가 얘를 악물고 끊었다 아이가. 근달들이 난잡하게 사는 것 같아도 안 그렇다. 야가는 놈, 여자 있는 놈, 술 많이 처먹는 놈한테는 아예 일을 안 주는 기라. 결국에 도태되고 마는 기라. 훌륭하네, 저도. 야, 너 같은 건달은 결국에는 깡패인기라. 너들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가 떠올랐나? 어디서 너는 희번덕거리나? 죄송합니다, 형님! 너는 참 먹을 가치가 없는 놈들이다. 나와서 차 트렁크에 앉아가 조잡고 반성해라. 미안하다. 괜찮다. 지금끼리 미안한 거 없다. 내가 네 한번 업어주려고 얼마나 벼랐는지 알아? 또 보자. 그래. 야, 준석아. 이제 저 친구들 나와라, 캐라. 이 새끼들. 너 고마울까? 아닙니다, 형님! 괜찮단다. 출발! 그렇게 준석과 상택이 오랜만에 해포를 품은 곳이가 동준 한 재개발 지역 조합장을 약을 하게 만든 후 그 현장을 찍어 협박을 하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자, 지금부터 버림 3차 아파트 토목공사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정우 통원의 차상곤 대표께서 추첨하시겠습니다. 결국 협박당한 조합장은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상곤이 공사를 낙차받는다. 필름도 안에 있습니다. 크게 동생은 크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다. 반면 의리를 중시하는 형두파에 들어가는 준석은 최대한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내 정것들 새끼들 일대만 밥 정리해주니까 난 네가 처구하는가 봐. 어? 일을 해결했다. 야, 이 참새 존만한 새끼야. 네 지금 누구한테 공갈까노? 내 방금 통하니까. 죽을 죄를 짓습니다, 형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소. 너는 다 나가시라. 예, 형님. 시발 새끼. 잘 들어. 형님 동생들 피 흘리가며 모은 돈으로 인간답게 살아보려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뭐라고 이 개자식이 진짜! 이따 치고 맞아 들어라. 여기서 나온 돈으로 선배들 옥바르지 하고 후배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한 짓이라 이 말이다. 너도 그만 빙땅 헤쳐먹으면 할 만큼 했다. 너를 몇 번 담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왔다. 선배에 대한 여우로 그냥 보낸다. 하이, 봐라 동생. 한편 준석과 함께 일했던 도로코는 동수 때문에 상고파가 커가는 게 영 불안했다. 상고의 얼마가 괜찮겠나? 고마 놔둬도. 고마 안 놔두면 옛날에 상고야 아니다.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럼 한번 밑에 놈 하나 작업할까? 우리 엄마, 아버지 둘 다 장례 치러 왔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준석은 조직을 위해선 작업하는 게 맞지만 친구인 동수를 감싸준다. 돼지가 들려. 뭐라, 씨발. 배트가 인마가 나한테 씨발놈이랬다. 씨발 맞다니. 아들 여기서 양아치들 패션 쇼하나. 그리고 건달 동생들과 함께 있는 동수를 찾아간다. 잘 있었나? 그래. 너는 별일 없나? 요즘에 건설업도 한다며. 원양업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내일 저녁에 목마로 온나? 네가 오라 뭐.
나 가야 되나? 동생들 앞인데 준석이 명령처럼 말해. 기분이 상한 동수는 그렇게 삐딱선을 타고 상태기 하고 종호하고 보기로 했다. 웬만하면 들리라. 상태기? 아, 상태기. 금방 쌤 뭐하노? 보고 시간 봐 가든가. 그리고 준석은 그 동수를 보며 친구가 점점 멀어져가는 것 같아 그래 씁쓸함을 느꼈다. 하지만 내색 않고 동수 어깨를 툭 치고 가는데 동수는 그것마저 여전히 자기를 2인자 취급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다. 얼마나 있노? 일단은 3년인데 잘해서 박사까지 하게 되면 몇 년 더 있다 올지도 모른다. 가진아야, 오빠야 18번 한번 꼽아봐라. 진짜다. 오빠 그동안 너무 멋지더라. 이 노래는 외국으로 마을리 유학을 떠나는 정상택 씨의 한 말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광고하겠습니다. 그랬어. 나도 아버지처럼 평생 죽은 놈 몸이나 닦아라 그 말인겨. 이리와! 언제 너보고 장사대 물리바라 그랬냐? 내가 뭔데 내 평생의 언니를...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고마 죽을 때까지 평생 콕소리나 들으면서! 그깟 피냄새 나는 돈 몇 분 가져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그렇게 친구들에겐 가지 않고 아버지께 가 돈 드리고 자신을 늘 괴롭히며 따라다녔던 아버지 장인사 일을 그만두게 하려 했던 동수는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 화가 나고 괴로웠다. 요새 동수는 어째 지내노? 안 좋다 둘이. 동수가 지그저직해서 많이 컸는 것 같더라. 진짜가? 신문 봤지? 노태우가 범죄와의 전쟁이다 뭐다 시작한다고 어새 건달 들어 완전 비상아이가. 상고이가 돈이 많으니까 위에 있던 줄이 전부 그쪽으로 옮기는데 동수가 일을 많이 한다 카대. 한편 그렇게 동수가 열일을 해 상공판은 점점 커져가고 조직과 친구 사이에 놓인 준석의 고민은 점점 깊어갔다. 감사합니다. 해운대 경찰 수석관입니다. 아, 예. 저는 부산 시민인데요. 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렇게 준석의 고민이 점점 깊어가는 가운데 뭡니까? 왜? 연예인! 왜? 아버지 일로 더 복주하게 된 동수가 들어갑시다. 상공 지시를 받고 형들을 경찰에 밀고 해 체포까지 되게 만듭니다. 형님, 사우나 작업 끝났답니다. 은기야. 예, 형님. 조으랭이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 수영 시합하면 누가 이기겠노? 그렇게 일을 저질러버린 동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멀리 왔다는 걸 느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시발 새끼, 저부터 불안할 끼야. 우리 큰형이 팔아먹은 시발 자식이라 도마주하고 있는 거 퐁 몇 번만 담그고 오면 된다. 그렇게 도로코는 형들을 밀고 동수에게 칼부림을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건달들은 몰래 동수에게 다가가는데 이미 눈치채고 있었던 동수는 그들을 작살낸다. 누가 시켰노? 준석이가 시켰더나? 여기다! 사실 준석 모르게 도로코가 꾸민 일이었지만 동수는 그렇게 준석이 시킨 일로 오해를 한다. 얘가 누가 하자노? 예! 접니다! 너들이 어릴 때 갖고 다니던 카타칼이나 이런 걸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예! 그렇게 준석이 인턴 교육을 하는 것이가 준석이 자신을 살해 지시했다고 오해한 동수는 준석의 냉동공장을 계속 공격한다. 찌르고 나면 90도로 나를 돌려준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면 90%는
확실히 절묘하다. 여기는 어디 있나? 진짜 칼잡이들은 가슴보다는 뒤에서 배를 노린다. 이렇게 동수의 기습으로 모로코는 죽고 조직은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겨우 준석은 조직과 도로코를 위해 뭔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상타가 오늘은 네 배웅 가서 네랑 중호랑 얼굴도 보고 하려 했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다. 사실은 오늘 낮에 동수랑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갑자기 친구란 말이 한자라는 게 생각나더라. 국어 선생 얌세이가 칠판에 친할 친자에 옛구자를 써서 오래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썼던 게 기억난다. 억수로 멋있는 마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내보고 남자는 의리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말이 좀 헷갈린다. 뭐가 의리고 뭐가 아닌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상태가 편지는 중호집 주소로 붙일게. 그렇게 준석은 상태에게 편지도 쓰고 아버지도 뵈며 생각을 정리한 후 동수를 찾아간다. 왜 안 왔노? 아들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천천히 보지 뭐. 상태가 오늘 미국 간다 하더라. 나중에 내가 배움 갈래? 배움? 그런 것도 하고 사나? 도로코 장례식에 못 가서 미안하다. 일이 너무 바빠갖고. 많이 컸네, 동수. 원래 키는 내가 좀 더 컸다 아이가. 네 시다발이 할 때부터. 간단하게 말할게. 복잡하게 말해도 된다. 동수야.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는 늘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네가 내라도 원망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와. 누가 네한테 내 직이라고 시키더나. 그때 준석은 자신이 지시한 게 아니란 말을 구차에 하지 않는다. 오늘이 우리 아버지 제사다. 친구로서 마지막 부탁이 있어서 왔다. 부탁해라. 하와이로 가라.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조금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게다. 대신 하와이로 가라는 진심 어린 부탁을 하는데 동수는 그 말마저도 과거 이인자였던 자신 대하듯 명령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가 가라. 하와이. 준석의 진심 어린 부탁을 끝내 거절한다. 그래. 내가 갈게. 몇 년 있다 보자. 오늘 아버지 제사한다. 그렇게 동수는 준석을 보내주고 동수 클럽을 나온 준석은 뭔가를 고민하다 결정을 내린다. 일이 이렇게까지 됐어도 나는 늘 한 번도 원망 안 했다. 네가 내라도 원망 안 했을 거야.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하고 사는 놈들 아이가. 차 어디 있노? 어디로 가십니까? 공항까지 얼마나 걸리노? 공항이요? 그렇게 뒤늦게 친구인 준석을 오해했고 자신이 많이 삐딱했던 걸 깨달은 동수는 친구들을 보러 공항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너무 늦은 후였다.
내가 돌아왔을 때 동수가 살해된 사실은 이미 더 이상 신문의 사회면에도 오르지 못하는 한물간 사건이 되어 있었다. 우기 아빠! 상태치 왔어요! 네가 떠나는 날 그랬다. 그러고 한 2년 정도는 숨어 지냈지. 어쩌든지 저거 조직에서는 공소시험 안 넘기려고 하와이로 빼볼락 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지가 못 견디더라. 결국 사고를 치고 말더라. 이준아, 나 완전 미친놈이야, 걔! 뭐건 시발놈이다. 그렇게 준석은 동생에게 미안한 마음이 쌓여 폐인이 되었고 결국 사고를 치고 체포가 된다. 너도 어차피 자식 같은 놈인데 내 달리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냐. 승호, 그 녀석 참 중간에서 애 많이 쓰더라. 모르는 거고 그런 거 시킬 적 없다. 정신 차려야 된다. 약은 내가 칠 만큼 다 지났다. 제발 빨리 정신 좀 차리라. 동수도 친구다. 네 하나라도 살려보려고 내 이 지랄하는 거 네 모르나? 내가 보니까 서른 군데가 넘는 거야. 칼로 찔른 데가 서른 군데가 넘더라고. 피고인은 1990년 살인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은기와 송규호를 알고 있습니까? 네. 검사들이 뒷돈을 먹어 모른다고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난 90년 10월 서면의 국제 나이트클럽 앞에서 살해된 한동수를 알고 있습니까? 예, 친구입니다. 그렇게 준석은 사실대로 말을 하고. 그러면 피고인이 당시 박은기와 송교에게 한동수를 살해할 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지시했습니다. 종국의 살해 교사한 사실까지 자백을 한다. 미안하다. 친구로서 이래 부끄러운 모습 보이가고. 아니다. 아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친구끼리 미안한 거 없다. 상대가 우리 10분밖에 없다. 빨리 이야기하자. 그래 하자. 네 건강하지? 하모! 봐라! 건강하다 아이가! 아버지라! 아버지는 어째 지내시노? 아버지가 오니까 다 건강하시지? 그래! 네 만나러 온다고 아버지가 돈도 주시더라. 성대기 니는? 네 애 있나? 없다 하지. 그럼 없잖아 임마! 내가 하나 소개시켜줄까? 네가 우째 소개시켜줄래? 준서가 네 와 그랬노? 동수한테 미안해서 그랬나? 네 그래서 그런 거가? 쪽팔리서. 뭐라고? 동수나 내나 둘 다 건달 아이가. 건달이 쪽팔리면 안 될 거 아이가. 그랬다. 준석은 사실을 아는 이들, 특히 자기 자신과 하늘나라에서 보고 있을지 모를 동수에게 쪽팔려질까봐 거짓말을 안 한 것이었다. 엄마! 또 올게! 다음 달에 또 올게! 어린 시절 하고 싶지 않았던 건달이 되어 자신을 가장 따랐던 친구를 그렇게 어둠의 세계에서 죽게 만든 준석은 후회가 돼 눈물을 흘렸고 준석의 눈앞에는 밝은 세상이 펼쳐졌다. 그리고 그곳엔 어린 시절 자신과 친구들이 있었다. 상태가 네 눈 아시아의 물개 조련하고 바다 거북이하고 둘이서 헤엄치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니? 조련 그 봐라! 아니다.
거북이가 물속에서는 얼마나 빠른데 거북이가 이길걸. 물속 말고 물 위에서. 임마, 네가 아까는 물속에서 그랬다. 내가? 내가 언제? 새끼 진짜 고름하네. 야, 우리 큰일 났다.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도로 나가자. 내 기억으론 그때 아마 준석이는 동수편을 들었던 것 같다.